드왕 누굴까? 무슨 일일까? 경은이네? 얘들아 우리 놀러가자. 그래. 나는 지퍼를 못 올려서 만날 꼴찌로 나가. 나도 지퍼 잘 올리고 싶은데 도와줘. 아, 지퍼 올리기? 난 잘하는데. 아, 나도.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시작. 아하, 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아이, 그러게. 난 이렇게 됐어. 어? 응? 아, 웃기다. 경훈아, 사실 나도 종종 이렇게 지퍼를 잘 못 올려. 어? 삼촌, 왜 거기에 있어? 지퍼 올리기 쉽지 않아. 바지 지퍼는 그래도 쉬운 편. 점퍼 지퍼는 얼마나 어려운지. 어머, 멋지다. 어머, 지퍼? 가방 지퍼는 그래도 쉬운 편. 점퍼 지퍼는 정말 어려워. 오, 예.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단추 있는 옷만 입고 다니지. 아, 근데 그게 자랑인가 뭐? 무튼 경훈이 친구처럼 어리라면 지퍼 올리기에 도전할 수 있어야지. 삼촌. 나는 지퍼 올리기 히어로. 지퍼를 잘 올리려면 꾹꾹의 법칙을 잘 기억하도록. 내릴 때 끝까지 꾹, 낄 때 끝까지 꾹. 꾹꾹의 법칙. 이렇게. 아, 꾹꾹의 법칙. 지퍼 올리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경훈아, 너도 한번 도전해봐. 할 수 있을 거야? 내리고, 끝까지 꾹 끼고. 그렇지. 그런데 꾹 내리고 꾹 끼었는데 언제 올려? 지금.
좀 올린다. 올렸다. 경훈아, 너도 한번 해봐. 용기를 내서. 자, 이제 나도 지퍼 있는 옷 입을 거야. 자. 지퍼를 올릴 땐 살이 안 찝히게 고개를 쭉 올리고 해야 해. 진짜 아프겠다. 아프, 아프. 보여줘.